있어. 옷 다 적시고. 산골에서는 야생 돌배도 좋은 먹을거리. 흠집 많고 볼품없지만 맛은 그만이라네요. 이게 껌껌해지면 먹을 수 있는데 이 노란 건 못 먹어. 노란 건 먹으면 엄청 쉬어. 기절해. 기절해 이거. 포럼 걸렸다 그것도 다 줘. 지난해까지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오지 마을에 박흥동 할아버지가 터를 잡은 건 50년 전. 가진 것 별로 없어 선택한 곳이었습니다. 남이 보면 연애했다 그러는데 있잖아. 연애라고 어디 저 굴뚝목에도 한번 둘이가 앉아본 적이 없다. 그래도 그냥 얼떨결에 결혼한 거야 그냥. 아들 셋 낳고 사는 동안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죠. 이곳에서 부부는 뿌리 내리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. 이 마을에는 1년 내내 땔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. 여름에도 해지면 서늘해져 자주 불을 떼야 합니다. 자다 보면 방바닥이 너무 찬 거야. 그래서 이제 불을 가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떼줘야 돼요. 그래야지 방바닥이 눅눅하지 않고 괜찮아요. 그래서 여름에도 여기는 불 떼는 데가 여기 이렇게 추워서. 그래서 더위 모르고 살았습니다. 어둠이 빨리 찾아오는 산골 마을. 저녁 주은비도 꽤 이른 편입니다. 작년에 직접 기른 배추로 담근 김장김치는 여전히 맛이 좋습니다. 배추가 맛있거든요, 여기는. 그래가지고 가을에 담아서 지금까지 계속 이 김치만 먹고 이 햇김치를 한 번도 안 했어요. 그래서 이 김치만 먹어요. 이제 김장할 때까지 안 담아요, 김치는. 재료가 좋으니 맛은 두 말할 나위 없겠지요. 밭농사 주로 해 논이 없는 마을. 밤이 되면 뚝 떨어지는 기온 때문에 이 마을에 없는 두 가지 더 있습니다. 삼겹살에 싸면 딱 그만인데. 맛있네. 맛있지. 원래 여기는 선풍기도 안 써요. 그리고 이제 모기 걱정은 안 해도 돼. 여기 날파리도 안 들어오잖아요. 날파리도 막 들어오고 시내 같은 막 들어오고 문 못 열어놓잖아요. 우리 시내 가면 문 못 열어놔. 모기가 시꺼먼 이만큼씩 들어온다니까. 근데 여기는 모기였잖아요. 시원하고. 한여름에도 모기 더위 없이 사는 혜택 누릴 수 있는 곳. 산 높고 골 깊은 고랭지 마을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.